몫을 먼저 한번 정리를, 아니다. Q1? 식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X-1의 10승을 X-2로 나누면 QX라고 했는데, 몫이 Q 대신에 저기 주어져 있는 걸 그대로 적어볼게요. A의 0, A의 1에 X의 1승, 땡땡땡, A의 9번째, X의 9승,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잖아. 여기 2 대입하면 얘0 되고, 2 대입하면 1될 거니까 얘가 1이어야만 하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안준 거고. 그럼 요까지 딱 적어 놓고 나서, 이게 몫인데, 몫에서 지금 개수가 뭐냐면 짝수 번째 거 물어봤거든. 개수에서 짝수 번째 거 알고 싶다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라고 대입해 보자. 그럼 여기 x에다 다시 한번 1 넣어 보자. 0이 되고, 마이너스 되고, 여기 1 넣으면 a에 0, a에 1, a에 2, 땡땡땡, a에 9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넘겨보면, 요 부분이, 플러스 1이겠네. 1인 걸 알겠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의 10승은 1024. 1024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A0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땡땡땡 마이너스 A의 9 이런 형태가 되고, 뒤에 1이 있는 형태. 맞죠? 그럼 요거 넘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1023 3으로 나누면 요거 먼저 적을게요. 요거 A에 0, A에 1, A에 2, A는 1이 되고, A에 0, 빼기 A에 1, A에 2, 마이너스 A3. 1023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41.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알고 싶다면 짝수 번째 거가 궁금하다면 얘는 더해야 되잖아. 더하면 2에 A에 0, A에 2구나. 마이너스 340. 답은 2를 나누면 되죠.